대학 3, 4년 차 코딩에서 마켓의 이니파이버죠. 밸류에이션 모듈입니다. 이 밸류에이션 수풀도 상당히 재미있는 수풀이고, 요거는 미 대너 피어 마켓 부분하고 서로 같이 연동해서 같이 코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밸류에이션과 피어 마켓이 상당히 좀 둘 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, 이게 밸류에이션이 하위 모듈이고 피어 마켓이 상위 모듈이고. 밸류에이션 보면은 요 보면은 저울형이에요. 저울로 다는 겁니다. 저울로 다는 것이 이 수풀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뭘 저울로 다느냐니까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습 평가,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평가가 되는데, 요게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밸류에이션,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. 밸류에이션,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, 누구의 가치를 평가하느냐 하니까 거의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재무제표, 경제 주체가 되는 모든 사람, 사물, 개념의 가치를 평가. 그런데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, 학생과 시민 만 일단 수업에서 말씀을 하죠. 예로 들면 1번 학생의 경우는 뭘 하느냐니까, 학생의 경우 학습 진도 및 성취 또 등을 평가. 그리고 시민의 경우 업무 능력 또는 성취 등을 평가. 그래서 학생의 경우 이렇게 평가해서 이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, 진로 결정의 데이터로 활용되고, 시민의 경우 마찬가지 직책과 업무를 결정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이에요. 학생과 시민의 예를 들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. 그 외에 학생과 시민 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,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? 그죠?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인데, 평가의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체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, 그 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밸류에이션 모듈의 역할입니다. 기준을 수립하는 평가 기준입니다. 잣대를 수립하는 건데,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,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죠.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, 미래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를 평가하는 것은 이제 화폐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화폐 가치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고, 체력이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팀업, 협업도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죠.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두고 그 평가 기준 각각에 의해서 사람과 사물과 개념의 가치, 도덕성 측면에서의 가치, 체력 측면에서의 가치, 협업, 협동 능력에서의 가치, 창의성, 그죠? 창의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등등을 평가하는 겁니다. 그래서 평가 기준도 수립하고, 그 수립된 기준에 따라서 시민과 사람과 사물과 개념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밸류에이션 모듈입니다. 상당히 재미있는 거고, 이전에 뭐 시도된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코딩입니다.